올해 광주 인권상은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캔디 인권사무소 대표인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다나 신부는 성직자이자 인권활동가로 스리랑카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르는 스리랑카 민주주의 아미끼에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해 헌신한 바가 지대상을 수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신부는 행정부 중심의 독재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희생자들의 편에 서서 불굴의 정신으로 투쟁한 점이 광주 인권상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5월 18일 시상식을 갖고 시상금 5만 달러를 수여할 계획입니다.